시작도 결국 변할 거고. 와, 왜 이래? 아니까, 아니 와. 그럼 이제 이 한산한 사라케를 되게 많은 연예인분들이 패러디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패러디가 혹시 있을까요, 각자? 저는 연예인분들 말고 그 의정부고에서 그때 인스타그램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막 한산한 사라케나 공화권 이집에 이걸 하기 전에 그 의정부고 졸업사진을 보고 진짜 제일 그 당시에 핫한 맞아. 따라하잖아요. 맞아. 근데 그걸 조이를 따라한 걸 보고 야, 우리 이 정도야? 그치. 야, 대박이다. 뭐 이러면서. 연예 대상이지 뭐. 후보에 오른 거지. 그렇죠. 캐릭터 대상. 진짜 캐릭터 대상이야. 2021년 핫트렌드 어워즈에서 오른 느낌. 의정부고 저희가 의정부고 졸업사진 노미네이트 돼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 저스틴 비버 그 피치스 그거 할 때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리메이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노래 자체를. 피치스는 뭐 사실 좋았는데 너무 얼떨떨해서 사실 뭐 약간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 맨 처음에 그거를 포스팅해주신 분이 그 태양님인데 빅뱅 그 태양님. 네, 그 거기 지금 아직도 있어요. 박제가 되어 있어요. 태양님 피드에. 그래서 그거 이후에 순똥님이 해주시고 막 하면서 엄청 막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 짤로 도는 느낌? 그러니까 저희를 알고 이렇게 즐기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재미난 짧은 영상 중에 하나 같은 그런 느낌이라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왜 이거에 돈인지 모르니까 네. 제가 박재범님한테 그때 물어봤었어요. 근데 박재범님이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밈으로 돌고 있다 힙합 커뮤니티에서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어쨌든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동양인이 자기 스스로 그런 그 어설픈 영어를 하는 것을 스스로 셀프 디스에서 코미디로 만든 걸로 생각을 해서 되게 쿨하고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마치 흑인들이 자기 스스로 뭐 인종이라는 것을 스스로 코미디를 한 것처럼 저 아시아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밈이 돌아온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커뮤니티 도는 게 그래서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죠. 그래서 지금 조회수를 제가 살펴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거의 800 몇만 원을 계속 찍히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예, 저는 사실은 이거를 또 많은 회의, 많은 생각을 하고 좀 만드실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아 사실 이거는 되게 감사해야 되는 게 그게 사실 저희가 짜고 한 건 아니고 그 적재 씨 야간 작업실에 네. 네이버 나오고 거기 출연을 했는데 거기서 노래를 좀 불렀으면 좋겠다 한산한 사람들과 그 저희가 뭐 사실 별 짜지도 않고 그냥 뭐 할까 하다가 그냥 나는 그냥 피치스 그냥 그게 우연이었던 게 원래 리브더도 오픈이었어요. 맞아요. 네. 싱글소닉 걸 하려고 마지막에 바뀌어가지고 형이 네. 피치스를 하겠다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피치스가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적재님이랑 거기 야간 작업실 멤버들한테 못하겠다 나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미 합주 연습을 다 하고 왔대요 하라고 해서 제가 여기 용길 선생님이 강용 선생님한테 좀 도와달라 옆에서 좀 이렇게 턴업을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냥 마구잡이를 했는데 그때 분위기가 너무 웃겨서 끝나고 이거를 영상화를 시키면 재밌겠다 해서 다시 한번 적재님과 야간 작업실에 있는 멤버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모르고 고정 댓글을 해놓으셨길래 적재님이랑 어떤 관련이 있길래 고정 댓글 해놓으셨지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왜 고정 댓글을 해놓는지 알 것 같네요. 그 버전이 진짜 웃겨요. 근데 막 웃으면서 했던 버전이. 그러면은 살짝 신뢰가 안 된다고 하면은 한 소절, 두 소절 정도만 피치스 가능하실까요? 저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성대모사 잘하시죠 모창으로 모창 아가마 피치사 인초자 오예시 알퉁마치 갑투 더노스야 대대시 그대를 위한 천도 복숭아 오예시 그대와 떠난 통영 바다 대대시 그대와 닮은 후레치야 대대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산한 사라케 과몰입 질문 타임을 좀 가져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장면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주는 이분들이시지만 여기에 배용기 선생님께서 정광용 선생님께서 누워 계세요. 혹시 이거는 제 대본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너무 캐릭터에 몰두한 나머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설정일까요? 아, 그 전에 주리를 줬어요, 광용 선생님. 졸도하신 거예요. 그 전에 고음을 내시려고 네. 이제
이제 영남 회장님이랑 네. 택주 아저씨가 계속 줄이를 틀어가지고 아~ 혼절하신 거죠. 아 따로 막 그런 막 설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 네. 바로 그 전 장면에 나옵니다. 아~ 전 장면. 네.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미켈란젤로의 뭐 천정화 같은 걸 보면은 구석구석에 뭐 천사도 있고 막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 있습니다. 그런 걸 필요로 하고. 오브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작은 오브제. 알아서 찾아서 봐라. 알아서 찾아서 그 미장센으로 해놓은 건데. 보고 싶은 거 각자 봐라. 그래가지고 이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슬기로운 그 격리 생활 볼 때도 이제 그 공학번 이즈백이랑 한사람 좀 약간 섞어놨잖아요. 코로나를 모르는 듯한 설정을 좀 해놨는데 그런 숨어있는 디테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혹시 근데 팬분들은 야, 이거 모르셨겠지 하는 약간 본인들만 알고 있는 그 숨은 디테일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아 근데 진짜 이걸 기가 막히게 정말 다 알아채 주시고 심지어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던 건데도 그거를 야 이거 디테일이다 그래가지고 맞아. 우리 저희는 그걸 해명하지 않고 야 이거 디테일로 봤다 다행이다 이거 얘기해서 이제 다 탈로 났죠. 네. 방금 얘기하는 근데 뭔지는 말 안 쓰면 안 돼요. 아 오케이. 네, 뭔지는 안 쓰죠. 저희 컨텐츠 약간 평양냉면처럼 처음에 보면 사실 작적인 게 많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 재밌냐 이게 뭐냐라고 하시는데 보다 보면 점점 아 요런 맛도 있네. 그러니까 맞아요. 요런 맛도 있네. 네. 그래서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네 하면서 오게 되는 그런 컨텐츠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OX 판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은 엄청 많이 O일지 X일지 좀 들어주면 됩니다. 연예가 중계 같은 데서만 하는 꼭 찍고 계신다 봐요. 따뜻하네요. 네, 또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솔직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우리 채널이 좀 잘 될 거라는 약간 그런 확신 좀 그런 게 있었을지. 처음부터. 처음부터. 자, 하나, 둘, 셋. 오. 다 X. 네. 이건 너무 현실적으로 그냥 저희가 사실 시작이. 저희 셋이 모인 게 유튜브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 때문에 모인 거라서 좀 부였어요, 유튜브가. 그래서 뭐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뭐 좋은 경험이었던 그런 느낌의 유튜브였는데 어느 순간 저희가 되게 열심히 하게 된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정말 딱 올릴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조회수가 뭐 한 100, 200 그러니까 정말 지인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이거 언제 그만해야 되지? 이거를 언제까지 몇백으로 이렇게 계속 해야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뭐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아예 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조금 이제 무명 생활도 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어쨌든 막 되게 너무 어린 나이도 20대도 아니었고 뭐 30대 가까웠고 좀 실패도 많이 해봐서 그냥 너무 큰 기대를 하면은 그러니까 뭐 10번 해가지고 10번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 좋은 의미로서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 드리면서 제 멤버분들 다 눈빛을 봤거든요. 살짝 답변을 하면서 살짝씩 울먹울먹거리시는 것 같아. 아니.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어가지고 나는 피식대학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몇 살? 나이 정해줘. 아니, 그러면 100살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잖아요. 아니, 그럼 낮춰보죠. 정년이 65세가 되게 많으니까 65세. 예, 네, 65세. 예, 네, 65세까지 한다. 영원히 한다는 게 매일 봐야 돼요? 아, 그렇죠. 매일 봐야죠. 매일 회의하고 예. 네. 와, 매일은 아니까. 아니, 윤도 YB도 매일 안 보인대요. 아, 매일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세상은 변해요. 단 하나 변하지 않는 진리는 모든 건 변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탁도 결국 변할 거고. 네. 아니, 빅뱅도 매일 만난 거 아니잖아. 그럼 빅뱅이 매일 만났냐고. 그럼 다 같이 X. 이건 뭐 그러니까 좋은 형태로의 X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가 꼭 해체할 거야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니까 그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변화할 것이다. 식대학이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형태로 함께할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다 이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서로 성공하려고 더 힘을 모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자리 잡다 보니까 서로한테 이렇게 발목 잡지 않으려고 더 노력을 하는 것도 있어요. 지면 안 되거든. 그럼 팀이 이제 팀워크가 무너지거든요.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훈장님이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는
이건 진짜 솔직해야 됩니다. 나는 피식대학에서 얼굴 마담이다. 네, 얼굴 마담이다. 네. 이거 너무 얼굴 마담이다. 난 이거 됐다고 자체. 나도 나도 엑살레인가. 나는 기뻐할래. 아, 어렵다 진짜. 네. 와.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끼리 이런 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아, 그래요? 자괴감 좀 들고 질문 시설하네요 진짜. 아, 왜냐면 아니 되게 댓글 보면은 그런 얘기 많아요 진짜. 아니 그 이제 영상마다 댓글 달린 거 보면은 아 진짜 잘생겼다. 예. 그리고 오늘 또 보시면 알겠지만 실물 훨씬 너무 잘생겼잖아요. 예. 맞잖아요. 정말 최고의 네. 제가 들은 댓글 중에 최고의 찬사는 잘생긴 앵무새 같네요. 저는 그 이상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가까이 오면 자꾸 화면 끄게 돼요라는 거는 많이 봤는데 사실 저희가 되게 잘생긴 편이 아닌 게 약간 그 관상으로 따지면 나무늘보 원숭이 개코원숭이에요. 다 나무에 사는 그런 포유류인데 미의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죠. 아. 그리고 오늘 또 보시면 알겠지만 실물 훨씬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빛을 발하지 못한 수많은 능력 있는 개그맨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그런 분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좀 각자 좀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지. 근데 사실 저희는 뭐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 같이 협업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랑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저는 지금도 계속 연락을 좀 하고 있고 그냥 앞으로도 뭐 기회를 준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재밌게 다른 분들과 협업을 계속하면서 컨텐츠를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런 분들한테 뭐 어떤 얘기를 해주면 그런 분들이 힘이 되겠냐고 많이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마치 저희가 무슨 그분들을 등용해서 뭐 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런 탤런트가 많으신 분들이 또 아직도 제아에 많이 숨어 계시고 새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작품을 하고 계시면은 또 좋은 기회가 닿으면 저희랑 또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실 그분들이 저희보다 더 후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새로운 대세가 될 확률이 더 높아요 저희보다.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냥 각자 열심히 같은 이제 맡은 자리에서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계시는 게 또 좋지 않을까. 쭈박스 보세요. 저희보다 잘될 줄 몰랐어요. 훨씬 뛰어넘어 버리네. 사실 이제 이렇게 좀 답변을 듣고 나서 저도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렇게 이제 널리 알려진 분 이외에도 많은 이제 뭐 신인 배우분들이 될 수도 있고 예, 신인 개그맨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인 뭐 가수분들이 될 수도 있고 저희도 이렇게 피식대학 분들처럼 열심히 좀 노력을 해서 한 분이라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좀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네, 진짜 다 같이 한번 노력해봐요 진짜. 네, 진짜 한번. 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좀 마치기 전에 네, 제가 또 준비한 선물을 있거든요. 아, 네. 네, 한번 여기서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유, 아닙니다. 마음이 좀 드실까요 혹시? 마음에 들어요. 부족했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강 기자 열정 끝낼까요? 예, 네, 제가 또 아버지 성대모사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예. 자, 그럼 제가 강 기자 하면 같이 열정 해주면 감사할 예. 것 같습니다. 자, 강 기자 열정